안녕하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드디어 오늘 이 화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쁩니다. 네. 아니, 오늘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인삼을 꼭 먹어야 되겠구나. 막그 다짐을 했어요. 제가. 자, 일단 8시 5분이니까 우선 시작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1차 인삼, 코리안 진생 근로장생의 꿈을 찾아서라고 제목은 거창하게 했는데요. 저희가 그 관광 통역 안내사를 하게 되면 이 인삼이라는 쇼핑을 꼭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삼 쇼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인삼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좀잘 몰라서 아니면, 외국 분들한테 이 인삼을 소개하는 게 쑥스럽기도 하고 아니면 잘 모르기도 하고 또는 뭐, 인삼을 팔아야 된다라는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인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인삼은 뭐 정말 좋은 건강식품이고 우리가 흔히 마시고 먹고 하는 정말, 그런 음식이지만 건강 음식이나 보조제이거나 뭐 이렇지만 실제 저희가 관광 안내를 할 때는 이게 꼭 가야 되는 관광 코스 또는 쇼핑 코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적절히 잘 분배하고 안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쇼핑을 하는 거에 익숙치가 않아서, 아직도 익숙치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런 쇼핑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그래야 잘 안내도 하고, 그 다음에 믿음도 줄수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면,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제대로 판매도 못하고, 이런 결과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조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진행을 두 명이서 하게 되는데요. 앞부분은 제가 인삼에 대한 여러 가지 일반적인 정보와 상식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소개를 해도록 하고요. 또 뒷부분에서는 한 30분에서 한 40분, 질문까지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한 40분 정도까지 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질문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질문과 답을. 그래서, 저희가, 흔히 가는, 쇼핑 센터, 임삼 쇼핑 센터가 있어요. 그 쇼핑 센터에, 계셨던 분이 계셔서 마침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쇼핑센터에서 실제 관광단체를 어떻게 인삼을 소개를 하고 어떤 제품들이 있고 또 여행사 가이드들은 이런 거를 업무 협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서로 협조를 할수 있는지 이런 현장의 얘기를 듣는 걸로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나수정 가이드님 하고 저하고 오늘 둘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아마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는 제가 이제 소개를 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는 우리 나수정 가이드님이 이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삼에 대해서 막 다들 먹고 또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인삼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인삼 안 먹어본 분, 혹시 손 들어보실래요? 없으시죠? 인삼 아마 다 드셔보셨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다 먹어본 이야기일 거예요.
자, 그 인삼이 역사가 굉장히 긴데요. 자, 오늘은 그러면 인삼의 기능과 인삼이 왜 비싸고 왜 좋은지에 대한 거를 제가 앞부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인삼의 개념, 그리고 역사, 그리고 인삼이라 하면 우리가 고려 인삼이죠. 고려 인삼에 대한 이야기, 성분과 효능, 그리고 해외에서 인삼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그 해외에 대한 인삼까지 같이 비교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삼에 관련된 제품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무엇 정도 있다, 요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고, 뒷부분에 이제 우리 나수정 가이드님이 실제 우리가 쇼핑센터에서 하는 그런 쇼핑 상품에 대한 걸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이 쇼핑에 대한 거를 소개를 하려면, 고객들한테 쇼핑을 하세요라고 다이렉트로 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간접적으로 많은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전문 용어로 밑밥을 깐다 그래요. 밑밥. 그러니까 손님들이 인삼에 대해서 친근하고 미리 그잘 느끼고 알고 있게끔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밑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밥을 깔아야 되는데 그 밑밥을 까는 걸로 사용하는 게 스토리텔링이에요. 그 인삼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재밌는 얘기들이. 이제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주로 쓰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쓸 때, 사람들이 인삼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고 굉장히 친근하게 느끼고 그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를, 아, 진짜구나. 이 한국에서는 인삼을 먹는 게, 이렇게 내가 쇼핑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한국 사람들의 삶에 녹아 있는 거구나라는 걸 느끼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양념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걸 소개를 해주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삼이라고 하는데요. 인삼은 원래 어원은 심입니다. 심. 인삼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단어인데요. 고유어 한국말로 심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이라는 단어가 그럼 어떻게 인삼으로 바뀌었느냐? 그런 거는 이제 좀 기록에 의하면 유추를 해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선시대 나왔던 기록 중에 심이라는 단어가 인삼으로 바뀐 거를 보여주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종 20년에 그 편찬한 책이 있는데요. 구국 간이 방언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한자로는 인삼이라고 쓰고 언회, 한글로는 심이다라는 기록이 있어서 아, 옛날에는 심이라고 한국말로 한글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한자로는 인삼이라고 썼구나라는 기록을 알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러면은 이 심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한자어 삼으로 바뀌었느냐. 이제 그런 기록들이 중국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기록에 남아 있는 거에 의하면 중국 문헌에 인삼이라고 최초로 지금 등장한 것, 그 기록은 사유라는 사람이 전한시대에 쓴책 중에 급취장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록을 보아하니 중국의 전한시대에도 그 한국의 고려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가 고려인삼이라고 하죠. 삼이 알려져 있었구나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이전, 삼국시대 이전부터 한국의 삼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었다라는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지 고려시대부터 한게 아니고 삼국시대 이전에
백제 인삼, 고려 인삼, 신라 인삼이 중국으로 수출되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고구려 인삼은 백제나 신라 인삼보다 품질이 좀 떨어지고 무르다라는 이런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심, 그다음에 인삼으로 변화된 과정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어로 얘기할 때는 인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진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왜 진생이라고 할까?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인삼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최고 오래된 기록에서는 1754년에 식물학자였던 칼폰 린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분이 인삼이라는 식물에 대한 용어를 처음으로 붙여서 그 인삼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의 인삼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인삼, 고려 인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캐나다 남부 지방에 있던 그 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754년에 인삼의 기록이 처음 남아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 인삼에 대한 기록이 나중에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더 연구되고 발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1833년에 독일 학자인 네스에 의해서 이 고려 인삼이 파낙스 신생 코레안시스 네스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1833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고려 인삼이 서양에 알려져서 학명으로 등록된 게 바로 1833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삼을 얘기할 때는 진생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하냐면 파낙스라고도 합니다. 파낙스.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 파낙스라는 거는 원래 그리스어인데요. 그리스의 그 잎에 파낙스라는 단어를 쓰고 그 뒤에 그 잎이 다섯 개가 이렇게 단풍잎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섯 개라는 잎이라는 뜻을 써서 킨케폴리움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서양 사람은 파낙스 킨케코폴리움이라고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서양 사람인 거고요. 근데 이제 독일 학자 네스가 고려 인삼을 명명을 한 거는 1833년인 거예요. 그래서 고려 인삼은 파낙스 신생 BAR 해놓고 코리안시스 네스라고 명칭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명칭을 했지만 실제 이 식물학회에 등재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학명이 붙거든요. 근데 학명이 붙는 거는 언제 됐냐면, 1843년에 러시아 학자인 메이어라는 사람이 식물학회에다가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등록한 것이 바로 정식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낙스 진생 C.A. 메이어라고 등록이 됐고요. 그래서 인삼의 학명이 바로 파낙스 진생 C.A. 메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기록은 아마 이제 뒤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진생이라고 됐을까? 인삼이 아니고 만약에 중국에 있는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서양으로 전해졌다면 이게 인삼이 중국화된 발음이 서양으로 넘어갔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 발음에서는 진생이 아니고 여기 중국어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아마 얘기를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런선 어떻게 하실까요? 한번 중국어 원어 발음으로 한번 해봐 주실래요? 이렇게 인삼이 아닌 거예요. 또 이게 중국의 인삼인 옛날 이름으로 상삼이라는 이 발음이 진생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신생이 진생으로 나중에 변화가 됐다라고 이게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현대 중국어로서는 런션. 런션. 자, 예.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중국어 발음은 런션인데 진생하고는 이게 이제 발음이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옛날 그 중국의 옛날 이름인 샹신생이 진생으로 넘어갔다라는 게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파낙스라고도 하고 진생이라고도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진생과 파낙스 두 개를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희가 이제 영어 가이드인 경우는 서양 사람들은 파낙스라는 말을 더잘 알겠죠. 진생보다. 그리고 이제 진생이라는 단어는 이제 코리안 진생은 이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많은 서양 사람들이 코리안 진생을 알고 있지만 예전에는 많이 알지 못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파낙스라고 불렀는데 파낙스라는 게 무슨 뜻이냐? 모든 것을 뜻하는 펜이라는 뜻하고 의약을 뜻하는 에이소스, 악소스 뭐 이런 단어. 이제 이 발음은 제가 정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리스어라서. 그리고 요거를 합쳐 가지고 파낙스라고 됐다고 하고요. 요게 만병통치약이라는 뜻이랍니다. 자, 이 얘기에 의하면 이 인삼이라는 것이 만병통치약이라는 뜻으로 이게 전해져서 이게 알려진 건 벌써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벌써 이 인삼이라는 것이 만병통치약으로 벌써 알려져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한 거를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진생이라는 이 단어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는 원래는 심이라는 한글 고유어에서 이게 한자로 넘어가면서 삼으로 바뀌었고요. 이 삼이라는 것이 단어가 신생이라는 중국어의 고어로 쓰이면서 이 신생이 진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한자를 표기를 할때 이제 음을 빌려다 쓰는데요. 이 삼자라는 이 표기가 기록에 의하면 삼이나 아니면 그 밑에 네 개로 된 한자가 보이시죠? 삼, 풀초자가 붙은 삼, 그다음에 침 이렇게 다양하게 음이 바뀌어서 표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삼은 이렇게 되었고요. 자, 그러면 이 한반도에 인삼이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재배가 됐느냐, 아니면은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되었느냐, 이거를 이제 기록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기록에는 한반도에 인삼 재배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부터 시작됐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기록이 없어요. 단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설 중에 두 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아, 진생이 일본식 발음이 아니랍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기록을 찾아봤는데요. 일본식 발음은 이 진생을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해요. 그거는 제가 요 끝나면 채팅창이나 아니면 카톡방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영어로 들어온 인삼이라는 진생이라는 게 아마 일본화해서 영어로 들어온 걸 혹시 말씀하시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삼이 재배된 설화가 있는데요. 그 기원이 두 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사실은 있는데 기록이 있는 거는 아니고. 이제 그 기록이 있는 거에 의하면 이런 설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말이라고 하면 고려 말을 얘기합니다. 고려 말 또는 조선 초에부터 이제 재배가 되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재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삼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컬티베이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재배가 된 거, 인위적으로 재배가 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삼 재배가 된 거는 고려 말이나 조선 초 정도일 것이다. 또는
조선의 중기쯤일 것이다 라는 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는 금산, 풍기, 화순 이쪽 지역에서 재배가 되었다라는 이 시원지라는 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경상도의 풍기, 주세봉이라는 분이 인삼 재배를 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세봉이라는 분은 이제 군수로 있으면서 인삼 때문에 도탄에 빠진 농민을 구제하려고 재배법을 개발해가지고 농민한테 전수를 해줬다라는 설이 있다고 그래요. 기록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 풍기의 그 주세봉이라는 이 군수가 다시 황해도의 관찰사로 갔는데 그 황해도 관찰사로 갔을 때도 인삼을 재배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기록이 있는 게 있는데요. 기록은 어떤 거냐면 개성에 있는 김태경이라는 분의 문집에 소호당이라는 문집과 그 다음에 장지연이라는 사람의 위안문고라는 곳에서는 전라도 화순의 동북면이 인삼 재배의 기원이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라도냐 풍기냐 또는 금산이냐 화순이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곳 지금 현재도 이곳은 인삼을 계속 재배하고 있는 곳이죠. 자,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 중국에서 이게 시작이 된 거다. 중국에서 재배가 됐다. 중국에서 뭐 더 발전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얘기는 땅의 기운, 온도, 인삼의 재배 환경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인삼에서 이게 시작이 됐 중국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말을 하기에는 이 환경이 좀안 맞는다라는 얘기를 이제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록을 보면 이 재배했다라는 기록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명나라의 기록 중에서 본초 강목이라는 책에 인삼에 대한 그 재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기록이 언제쯤이냐면 이시진이라는 사람이 1518년에서 1593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이라서 이때 기록이 나왔다 하니 추측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1400년 전후에 인삼이 재배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삼 재배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기록들도 있다고 해요. 이 지금 기록에 의하면 정조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인삼을 조공을 그 이제 말하자면 나라의 세금으로 인삼을 바치게 되는데요. 이때 세금을 바칠 때 인삼을 바치게 되는데 이때 가삼을 진상을 하다가 조공 품목으로 퇴짜를 맞았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해요. 이 가삼이라는 거는 재배삼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그 나온 삼은 이제 산삼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진짜 삼인 거고, 집에서 아니면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기른 거를 가삼이라고 하는 건데 이 가삼을 조공품으로 올리다가 퇴짜를 맞았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정조 시대 때 기록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진상품으로 이렇게 퇴짜를 맞았을까라고 하다 보면, 이게 원나라 때부터 시작을 해보면, 이 인삼이 계속 그 수출 또는 조공품으로 굉장히 많이 차출돼서 나갔기 때문에 인삼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재배를 하려고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재배하는 양식들을 많이 찾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재배가 시작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인삼의 얘기가 되었고요. 자, 인삼을 저희가 보게 되면 그럼 인삼은 언제 어떻게 자라느냐 하면
한번 인삼의 생육 환경을 보면요. 지금 여기 그 글씨를 보면 북위 33도입니다. 33도인데 영자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옆에 붙어버려가지고 숫자가 이렇게 됐어요. 북위 33도에서 북위 48도 사이에 서 자란다고 하고요. 인삼의 종자는 7월경에 채집을 한다고 해요. 이 꽃이 굉장히 빠른 시기에 채취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빨리 상해버린대요. 그래서 꽃을 7월 달에 이거를 채집을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빨리 채취를 해야 되고 빨리 말려서 요 가공을 해야만 씨앗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금방 물러버리고 썩어버린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이제 7월에서 10월 달에 이렇게 또 준비를 해서 논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인삼이 자라는 환경은 북위 33도에서 48도 사이고 기온은 24도에서 26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겨울이 있잖아요. 겨울은 한달 평균이 영하 2도에서 영하 5도 사이에 정도 되어야만 된다고 하고요. 너무 추우면 자라지 않는다 그래요. 자, 그리고 기후는 대륙성 기후여야 되고 지형은 적절한 강우량도 있고 그다음에 더운 날씨와 차가운 날씨의 차이가 적절히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산과 산 사이에 줄령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지형이어야지 적절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수량은 1300에서 1500 정도 오는 곳이면 적절하다고 합니다. 자, 인삼의 모양을 보면요. 인삼의 몸통이 있는 거를 주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그 가지를 지근이라고 하고, 그 가지에서도 더 잘자라게 뻗어나간 걸 미근이라고 해요. 색은 또는 미근, 이렇게긴 합니다. 위에 그 머리 같이 생긴 거를 뇌두라고 하고요. 뇌도 위에 이제 줄기가 있고, 줄기와 잎이 있어요. 잎이 있는데, 그거를 장엽이라고 하고, 그 장엽은 손바닥 모양, 5개의 모양이 있는,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5개의 잎은, 6년이 되게 되면 6개의, 가지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인삼이 굉장히 신비로운 게, 1년이 되면 1개가 나고, 2년이 되면 2개가 나고, 3년이 되면 3개가 나고, 이렇게 요 줄기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 요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인삼꽃은 3년 정도부터 이제 이 인삼꽃이 피게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크기로는 약 60cm까지 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몸뿌리부터 이 줄기, 꽃까지 하게 되면 약 60cm 정도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저희가 이제 인삼을 보게 되면 인삼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이름으로 저희가 부르고 있어요. 인삼, 수삼, 홍삼, 태극삼, 백삼, 이런 이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모든 인삼을 통틀어서 인삼이라고 하고요. 이 인삼은 오가피라는 과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가피과 인삼속에 들어가는데, 아까 우리 그 메이어라는 그 식물학자, 그 러시아의 식물학자 이름 기억나시죠? 자, 이분이 학명을 등록을 했기 때문에 파낙스 진생 C.A. 메이어라고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수삼은 인삼을 재배를 해서 말리지 않은 그 신선한 그 상태의 그 삼을 수삼이라고 하고요. 홍삼은 수삼을 가지고 쪄서 말린 것을 홍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 뭐 우리 흑삼이라고도 들어봤을 텐데요.
이렇게 그 흑삼 같은 경우는 9번을 쪄서 9번을 말려서 하게 되면 정말 까맣게 되니까 이제 그런 삶을 또 흑삼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태극삼이라는 말을 이제 제일 많이 쓸 텐데 태극삼은 수삼을 물에 익혀서 말린 것을 태극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수삼을 그대로 말려서 햇볕과 열풍이나 기타 방법으로 익히지 않고 그대로 그냥 말린 것을 백삼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 이렇게 이제 말린 것 중에서 껍질을 벗겨 가지고 말린 것을 직삼. 그다음에 껍질을 벗긴 다음에 다리 몸통을 구부려 가지고 말린 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굽어 있는 모양. 그거는 곡삼. 그다음에 이제 반 정도만 구부려서 말린 거를 반곡삼. 그다음에 이제 껍질을 벗기지 않고 말린 거를 피부백삼이라고 한다고 해요. 자, 근데 저희가 이제 흔히 많이 듣는 것들은 수삼이냐, 홍삼이냐, 태극삼이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듣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또이 인삼을 가지고 잘랐느냐, 어떻게 잘라서 말렸느냐 가지고도 이름을 또 다르게 부르죠. 절편삼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잘게 편을 낸 거. 그다음에 이제 다리 끝부분만 해가지고 말린 거를 미삼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다 잡다하게 된 거를 잡삼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인삼을 구분을 하고요. 자,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수삼, 백삼, 홍삼, 그다음에 태극삼, 흑삼, 곡삼. 자, 이런 모양으로 된 거를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인삼을 하는데 요즘에 들어와서 뭐 산양삼, 산삼, 뭐 양삼, 장례삼 뭐 이런 것들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인삼의 재배 방법에 따라서 인삼을 다르게 부르는 건데요. 이 장례삼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거고, 그다음에 산양삼. 그래서 산에다가 이제 이렇게 파종을 해가지고 심은 거는 이제 산양삼이고요. 가삼이라는 거는 아까 이제 조선 정도시대 기록에 나왔던 것처럼 인공 재배를 해서 만든 삼을 가삼이라고 한다. 그래서 산삼과 구분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재배 방법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삼이 굉장히 비싸죠. 외국 분들한테 저희가 인삼을 판매를 하거나 소개를 할때 제일 그 부담스러워하는 게 이거예요. 인삼이 왜 이렇게 비싸? 뭐가 이렇게 비싸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비싼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그 인삼을 재배를 하려면 이 재배하는 기간도 길고 또 재배를 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윤작이라고 해가지고 땅을 옮겨 다니면서 이 재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 이전에 재배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재배지를 선정하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 그리고 방향. 방향인데요. 인삼을 재배를 하려면 북향 또는 북동향에다가 인삼 밭을 꾸며야 된다고 합니다. 인삼은 음지성 식물이라고 해요. 음지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햇볕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햇볕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인삼밭을 저희가 보게 되면 다 이렇게 가림막이 되어 있죠. 자, 가림막이 되어 있는 이유는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햇볕이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림막을 하는 건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인삼이 음지성 식물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요. 인삼 재배지는 산 밑에 계곡과 계곡 사이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분지형에 많이 그 위치해 있는데요. 서늘하고 일조량이 많이 받는 이 방향을 북동향 또는 북쪽향으로 해서 햇볕을 가르고 그다음에 서늘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향을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방향과 바람, 이게 중요한 위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국의 인삼이 이렇게 오랫동안 재배를 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순환식 이동 농법인데요. 이걸 바로 윤작이라고 합니다. 윤작. 자, 이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세 개의 이렇게 동그란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왼쪽이 재배지고요. 위에가 휴경과 윤작이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예정지예요. 이 인삼을 재배를 하고 나면 재배하는 기간이 최소한 4년에서 6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재배하는 곳은 4년에서 6년 동안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이게 수확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4년에서 6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반 농사에 비해서 굉장히 기다리는 시간이 길은 거예요. 근데 농사가 한번 끝나면 이 농사지를 다시 인삼을 재배하는 곳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지기라고 하는데요.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인삼이 다 빨아가기 때문에 이 땅이 황폐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쉬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삼 농사를 짓게 되면 4년에서 6년 동안은 그냥 쉬게 내버려 두고 그리고 그 쉰 기간 동안이 10년에서 15년을 쉬게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쉬게 해주는 거를 휴경이라고 해요. 근데 휴경하는 동안 이제 가벼운 작물들을 재배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 이제 작물 재배를 하는 것들이 이제 콩 같은 거를 이제 재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윤작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정지를 준비를 합니다. 자, 이 준비하는 과정이 1년에서 2년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인삼 하나를 재배하고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재배하는 데 4년에서 6년, 그 다음에 휴경을 하는 데 10년에서 15년, 그리고 예정지를 준비하는 데 1년에서 2년이 걸리니까 인삼 하나를 재배해서 수확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삼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요게 바로 이제 인삼이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자, 이렇게 윤작을 하는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면요. 요게 이제 금산에서 윤작을 하고 있는 시스템, 요거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뭔가 너무 같다. 윤작은 영어로 이제 로테이션. 무슨 눈 탔다고. 신장 수술 했는데, 재우기가 그 LG 보험회사 있잖아요. 네. 자, 스피커가. 자, 이 윤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윤작을 지금 첫 번째 사진을 보이시게 되면은 재배지가 보이고요. 그 위쪽에 예정지가 보이고 그다음에 중간쯤에 휴경지가 보이죠. 그래서 지금 2008년도에 이제 아래쪽에서 재배를 했고 2011년도에 그 재배지가 휴경지로 바뀝니다. 자, 2015년까지도 휴경지로 계속 있죠. 그래서 휴경지와 재배지와 예정지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작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인삼만이 가지고 있는 윤작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실제 아까 이제 그 재배지의 조건과 그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방향도 중요하고 바람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첫 번째, 일단은 바람과 방향이 잘 들어오고 이게 순환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산과 산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이렇게 움푹 파여진 분지에다가 인삼밭을 만든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인삼밭을 분지에다 만드는데 이렇게 재배지와 휴경지와 예정지를 번갈아 사용할 수 있게 그 안에다가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람과 방향을 북향으로 동북향 또는 북향으로 이 자리를 잡게 되고요.
주변에는 논과 밭, 또 그리고 뒤쪽에는 나무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인삼 재배지의 특징입니다. 이 재배지의 특징에 따라서 이제 인삼을 재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 관광이나 투어를 하게 되면 지방을 많이 다니게 되어 있거든요. 지방을 다니다 보면 이런 인삼밭을 지나가면서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때 이런 인삼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밑밥을 깐다고. 자, 밑밥 까는 얘기를 이렇게 지방에 다닐 때 인삼 얘기를 미리 꺼내서 인삼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미리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친근할 수 있게.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지금 이제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나중에 투어하실 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삼밭을 그럼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그럼 한번 단계를 보면요. 첫 번째는 예정을 하는 예정지 단계가 있고요. 이제 세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정지를 준비하는 단계, 그 다음에 재배를 하는 단계, 그 다음에 재배한 후에 휴경, 쉬는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지고요. 첫 번째 인삼밭을 선정을 합니다. 자, 선정을 하고 방향과 배수, 바람 이런 것들을 살피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정지를 이제 정해졌으면 그 땅을 지기를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름도 주고 땅에 그 아주 윤택한 땅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볕집과 이런 그 풀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밭갈이를 해주는데 15번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랑을 또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삼을 심게 됩니다. 그래서 심고 나서 이제 이 파종을 하고요. 그러니까 인삼은 씨앗을 튀어서 발화를 시킨 다음에 옮겨 심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앙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옮겨 심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옮겨 심은 걸 이제 재배지에다가 심어서 이제 거기서부터 기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심은 후에 4년에서 6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인삼을 수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인삼 밭을 이제 쉬게 놔두는데요. 이때 휴경 상태가 들어가고 이때 뭘 심느냐? 콩이나 밀, 호밀 등을 재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인삼을 재배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통 자연삼, 그 다음에 산양삼 또는 장래삼 뭐 이런 얘기들 여러 인삼들 얘기를 하는데 자연삼이 있는 장소에 가서 씨앗을 받아서 그 주변에다가 뿌려서 심고 그거를 다시 또 수확을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바로 산양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삼은 1100년 이전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수확을 해서 수출을 하고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곧 자연삼이 자랐던 지역에다가 씨앗을 다시 파종을 해서 자연스럽게 발화되게 하는 이런 산양삼은 1100년에서 1400년 정도에서 키웠다고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이 자연 상태가 아닌 인공적으로 밭을 갈아서 만든 인삼 재배는 1500년도에서 1800년도 정도에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1900년도에 오게 되면 이게 이제 굉장히 발전이 돼서 이제 산에다만 심는 게 아니라 구릉지까지 내려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대량 생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1770년대에 오게 되면서 이제 저희들이 보는 이런 인삼밭이 형성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밭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인삼을 재배를 하게 되면 인삼을 재배를 할 때 이게 잘 재배가 돼야 되고 풍년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풍작을 기원하는 제를 지내게 되는데요. 매년 5월에 지낸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금산에 가면 이거를 이제 재현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삼장제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삼장
이게 이제 삼장이라는 게 인삼밭이라는 뜻이에요. 그 인삼밭에서 이렇게 풍작을 기원하는 제를 지내는 걸 삼장제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인삼은 국가 주요 농업 유산에 지정이 됐는데요. 이제 전체가 지정이 된 거는 아니고요. 금산에 있는 고려 인삼 농업이 바로 국가 주요 농업 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고요. 지금 사실 국가 주요 농업 유산이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구들장 논이라든가 제주 밭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인삼 농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삼이라는 게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 외국에도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외국에 있는 인삼과 한국에 있는 인삼, 이게 뭐가 다를까? 자, 이런 구분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 있는 인삼, 이제 저희가 고려 인삼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파리 수가 5개예요. 5개. 자, 그래서 오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 그 뿌리 모양은 사람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삼이라고 쓸 때 사람 인자를 써서 사람의 모양을 닮은 이 뿌리다. 그래가지고 인삼이라고 한다고도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한국이나 중국 동북 쪽, 연해주 쪽에서도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 아까 캐나다, 그 다음에 미국 쪽에도 이 인삼이 생산이 되는데요. 이제 이 인삼은 이파리는 5개고 모양은 원추 모양이라고 합니다. 북미 지역에서 생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칠삼, 건칠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생강 모양이고 중국 운남성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파리가 7개, 입이 7개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일본과 운남성 쪽에서 나오는 삼이 있는데 죽절삼이라고 해서 대나무 뿌리 같이 생긴 모양의 인삼이 있는데 여기는 이파리는 5개 오엽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삼엽삼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북미 동부 쪽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팔 지역에서 나오는 히말라야 삼이라는 게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나오는 삼의 종류입니다. 이게 모양도 조금씩 다르고요. 잎의 모양도 조금씩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2018년 그래도 최근에 나온 기록인데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고려 인삼이 미국에도 있는데요. 이제 미국에 있는 삼을 화기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유전자 DNA를 최근에 한국에 있는 그 서울대에 있는 그 양태진이라는 교수님이 유전자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예요. 한국에 있는 인삼, 고려 인삼과 미국에 있는 화삼이 DNA가 같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유출을 해보면 요거를 가지고 유출을 해보면 600만 년에서 700만 년 전에 한반도에 있는 인삼이 미국으로 건너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차 이동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나고 있는 삼이 한국에 있는 고려 인삼하고 DNA가 같은 게 있고 또 다른 인삼이 있는데요. 그 DNA가 이제 한국에 있는 것과 그다음에 중국 하고 이 동북아 쪽에 있는 인삼과 같은 두 가지 종류가 DNA가 나오는데 하나는 700만 년 전에 간 게 동북아 거고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 넘어간 게 100만 년 전에 넘어갔다라고 해서 1차와 2차로 넘어갔다는 기록을 DNA 분석을 통해서 찾아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어서 가져왔어요. 자,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제 인삼이 생산이 되고 있는 지역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인삼의 지역에 따라서 화기삼, 죽절삼, 고려인삼, 전칠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인삼의 그 모양을 보면 이렇게 여러 개 이제 그 사람의 모습을 한 줄기와 잎과 꽃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인삼을 얘기를 할 때 인삼이 그러면 왜 좋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좋냐, 인삼이. 과학적인 근거가 뭐냐? 자, 이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 특히 과학적인 논증을 해줘야 되고요. 또 동남아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좋다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왜 좋냐를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이유가 뭐냐? 진세노사이드. 저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사포닌이라는 게 있어요. 사포닌은 인삼뿐만 아니라 도라지라든가 뭐 이런 뿌리 식물에서 나오는 성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사포닌이라는 성분 중에서 인삼에 있는 거를 진세노사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그 사포닌은 도라지에도 있고 이런 이제 오가피 종류 뭐 이런 종류에도 다 있는 건데 특히 인삼에 많이 있고 인삼에만 있는 거를 진세노사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세노사이드에 있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화장품 광고 나올 때 RG3, RG3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RG3, RX, 뭐 RB1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혹시 나중에 화장품 광고 한번 다시 잘 한번 보세요. RG3라고 있어요. RG3가 홍삼이라든가 이쪽에서 나오는 건데 굉장히 좋은 성분이라고 해요. 지금 여기 보면 수삼, 백삼, 홍삼, 산삼, 흑삼, 발효인삼 뭐 이런 것쭉 있죠. 가공이나 이그 종류에 따라서 들어가 있는 성분을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가 산삼이 왜 좋냐? 산삼이 월등히 좋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분을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RG3, RG5, RH2라는 성분이 이 산삼에만 있네요. 흑삼하고. 자, 이 성분이 항암 효과와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성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물론 다른 R 성분에 RA, RB1, RB2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지? 해서 제가 밑에 설명을 달아놨어요. 그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R이라는 단어가 이제 인삼에 들어가 있는 진세노사이드를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RG5, RG3, RG1, RK1 이 산삼이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도 특이하게 RG3, 5, RH2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냥 수삼일 때는 RG3가 없어요. 일반 삼일 때는. 근데 그거를 찌면서 찌는 과정에서 이게 늘어나서 RG3가 생겼어요. 이게 이제 그 고려 인삼이 다른 인삼과 다른 점인 거예요. 이 찐다라는 가공법 때문에 이 인삼의 효과가 업이 된 거죠. 자, 요게 바로 이제 고려 인삼, 한국 인삼이 다른 나라 삼과 다른 특징 중에 하나고요. 좋은 성분인 사포닌이 이그 찌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늘어난 거예요. 자, 뒤에 거에서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RG1, RG2, 뭐 RG, RB1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양한 이 사포닌의 성분이 어디에 좋느냐를 보니까 자, RA, RG1, RG2라는 성분은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RH1이나 RH2, RG3 이런 거는 항암 효과에 탁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다양하게 혈관 확장, 콜레스테롤, 지질 감소, 뭐 이렇게 염증 치료 이렇게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인삼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과학적인 연구와 데이터가 한국에서만 한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논문과 연구는 6천 건이 넘는다 그래요. 근데 이게 서양, 독일, 뭐 이집트, 미국 굉장히 전 세계에서 일본 뭐 다양하게 연구 나온 기록입니다. 결과예요. 자, 이건 또 다른 기록들인데요. 이게 이제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보면.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더 시각화해서 나온 거라 보여지는 건데요. 자, 인삼 열매가 예전에는 인삼 열매는 효과가 없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삼 뿌리만 좋아, 그래서 몸통만 먹어야 돼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최근 자료예요. 최근 자료에 의하면 아, 인삼 꽃이 효과가 훨씬 더 좋대요. 이 이제 새로운 연구 기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기록과 달리 이거는 이제 업데이트된 기록인데, 자, 인삼 열매가 인삼 뿌리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RB1에서만 인삼 뿌리가 더 좋은 거고, 다른 거에서는 보면 인삼 꽃 열매, 이 열매가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게 나온 거예요. 이게 최근 연구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게 이제 아모레 퍼시픽에서 나온 거예요. 아모레에서 화장품 개발을 하잖아요. 자, 이거 이제 뒤에서 얘기할 건데. 자, 그래서 이렇게 성분이 좋은 게 있다. 자, 이런 걸 알려드리고요. 자, 그러면 복용 방법은 어떠냐?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따 뒤에서 우리 요거는 이제 아마 우리 이수정 가이드님이 해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자, 식전 식후. 공복일 때 먹으면 좋다. 아, 요걸로 퉁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삼은 주로 그럼 어디서 생산이 많이 되느냐를 봤더니, 제일 많이 생산되는 데가요, 전북이네요, 전북. 아, 그리고, 어디, 그 다음에 충북, 그리고, 충남, 경기도, 이런 순으로, 인삼이 생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는 이게 이제 그 날씨 그 기후 때문에 이게 이제 강원도 쪽만 남을 거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그러면 자세하게 인삼의 효과, 효능에 대해서 이제 한번 쭉쭉쭉 하고 넘어갈게요. 자, 벌써 9시가 됐네요. 제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삼이 어디에 좋냐? 간암과 간 경변에도 좋고, 그다음에 독감, 신종플루에도 좋다라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다 과학적으로 연구 결과가 나온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력에도 좋다. 그리고 이제 인삼의 7가지 효과라는 게 있어요. 체력 증진, 그다음에 혈액순환, 스트레스 해소, 당뇨병, 호흡기 질환에도 좋고, 소화기관, 호흡기 질환에도 좋다.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은 똑똑하게 해주고, 노인은 총기 있게 해준다, 기억력을 좋게 해준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당뇨에 좋고, 혈류 개선하고, 피부 미용에도 좋고. 자, 그리고 이제 유명인들이 있어요. 인삼을 먹고 개선되거나 효과를 봤던 기록들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기록 중에 재밌는 기록이 일본의 황실 기록이에요. 자, 일본 황실에 아이를 못 낳는데 북한에서 인삼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했대요. 일본 황실에서. 그래서 결국은 그 일본 황실의 그 가족들이 왕자와 공주를 생산하게 된 기록들이 있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인삼을 먹어서 이렇게 그 건강 증진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다라는 뉴스라든가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흥미로운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트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암에 걸렸을 때 이 인삼을 가지고 특별히 치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6개월 정도 조금 생명이 더 연장이 됐다라는 연구 데이터와 그 치료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황 바오로 2세가 왔을 때 인삼을 먹었고, 그 이후에 인삼을 계속 그 선물로 주면서 이 체력과 건강 유지를 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옴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스팅이라는 가수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인삼을 계속 평상시에 복용을 하고 있고 건강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바로 나루히토 왕태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제품은 태극산, 캡슐, 분말, 액기스, 정과, 인삼차, 뭐 인삼사탕, 인삼 화장품, 인삼 비누 뭐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화장품이 있고요. 자, 화장품은 설화수, 요거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설화수에 있는 이 자음생이라는 크림 있죠? 이 크림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는 분? 얼만지? 100만 원 아니고 예? 30만 원? 5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아니? 제가 마지막 가서 지금 현재 가격을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마지막에 기억했던 게 60만 원이었거든요. 아, 이게 지금 1000mg, 인삼 1000mg에서 1g 정도를 추출해낸대요. 그 1g을 추출해놓은 사포닌, 그 사포닌을 여기 화장품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좋대요. 화장품이. 자, 그래 정말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그 데이터 보셨죠? 인삼 꽃이 지금 굉장히 효능이 좋아졌다라는 연구를 어디서 한 거냐면 아모레 퍼시픽에서 한 거예요. 이 설화수의 그 기본 데이터가 되는 거죠. 자, 요런 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세점이라든가 그 백화점에 가면 이런 거 사거든요. 외국 분들. 정말 VIP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일 좋은 게 뭐야? 이렇게 묻거든요. 그때 이 자음생을 얘기를 해주면 돼요. 아마 지금 외국 화장품도 이렇게 비싼 거 없을 거예요. 다른 거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크림 하나가 이 정도 가격인 거 외국 화장품에서도 찾기 어려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실리 화장품 보이시죠? 시실리 거? 요것도 지금 인삼이 들어간 거예요. 요게 지금 가격이 제가 최근에 지금 찾아보니까 27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자, 요런 화장품들이 있습니다. 자, 인삼이 과학적으로 인증이 돼서 화장품에도 외국의 화장품, 랑콤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걸 쓰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인삼이 이제 이렇게 소비되는 걸 봤고요. 자, 요 인삼이 이야기인데 요 그림은 인삼 판매장을 가시면 제일 먼저 보시는 그림이에요. 자, 요 이야기. 지금 시간이 이제 많지 않으니까, 요런 그림이 있다라는 거 하고 이 이야기를 어디서 볼수 있는지를 제가 출처만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메모해 놓으셨다가 인삼 이야기는 한번 이 수업이 끝나면 한번 나중에 이야기를 찾아보시기 바래요. 자, 요거 할때 신마니, 신메마니라고 아시죠? 자, 네. 신마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신마니가 산에 가서 산삼을 캐기 전에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머무를 임시 숙소를 만드는 장면이에요. 이제 요런 것들 이야기거리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삼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어요. 효녀 이야기, 효부 이야기, 뭐, 이런 얘기는 정말 차고 넘치거든요. 자, 외국 분들이 왔다. 뭐, 어떻게 해요? 부모님한테 효도해야지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모님한테 이거 꼭 사다 드려. 말로 하지 않아도 이 이야기로 밑밥을 깔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시고요. 자, 그다음 또 재밌는 거. 인삼 도둑이 수확철만 되면 기승을 부려요. 인삼 도둑이. 왜? 인삼이 워낙 비싸니까.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인삼이 비싸다고 투덜거릴 거예요, 손님들이. 인삼 너무 비싸다. 근데 비싼 이유가 뭐냐? 이렇게 오랫동안 기르고, 그 다음에 이런 수확철이 되면 이렇게 훔쳐가잖아요. 비싸니까. 자, 이런 거를 에피소드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요 이야기는 어디서 가져오시면 되냐면요.
영주신문이라고 있어요. 영주신문. 아마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인삼 이야기라고 연재가 되어 있거든요. 연재가 되어 있는 이야기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10분 정도 쉰 다음에 저희 나수정 가이드님 이야기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9시 9분이니까 9시 20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혹시 저의 소리 들으시나요? 네. 아, 잠깐만. 얼굴이 안 보이네? 네. 어디가 있지? 아, 얼굴이 안 보여? 어디가 있어? 오늘은 아들님이 어디든 보내놨어요? 이제 자고 있어요, 지금. 아, 아까 깼어요, 네. 지금 아시죠? 어쩐지. 자, 들어오셨나요? 이제 카메라 좀 켜주시고요. 네.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런 쇼핑을 하게 되면 쇼핑센터가 있어요. 인삼은 인삼만 전문으로 파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저희가 호간보라든가, 적송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품목들이 이제 관광통역 안내사라면 이제 이걸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인삼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업체가 여러 곳이 있어요. 마침, 저희 청화라는 곳인데요. 청화가 굉장히 큰 쇼핑센터예요. 혹시 서울에 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하문 쪽에, 그러니까 저희가, 청와대 넘어서, 그 뒤쪽으로 가면 있는 곳인데요. 정말 큰 곳이에요. 거기에, 그 외국 단체들이 왔을 때 안내해 주시는 업무를 또 하셨던 우리 나수정 가이드님이 이전에 하셨던 곳이라 능력자이시기도 해요. 지금 영어 가이드 또 이제 중국어 가이드 자격증도 준비하고 계시고, 자, 오늘 쇼핑센터에 계신 분으로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이드로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할 수 있는지 그 또 입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수정 가이드님 소개 좀 부탁드리고 좀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는 영어 관통사 나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작년부터 준 수업을 듣고 있고 이 수업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인삼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여기 있네요. 제가 여기 청화 고려 인삼 이 박물관에서 파는 여기 제품 인삼 제품들하고 여기 인삼의 효능하고 복용 방법과 주의사항 그리고 판매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고려 인상의 비디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청화 고려 인삼의 박물관입니다. 여기 박물관 소개하려면 처음 입구부터 판매장까지 20분 정도 걸립니다. 이 안에서는 인삼의 재배 방법, 인삼의 역사를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동유 만들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는 인삼의 효능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는 영상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Hey guys, welcome back. Hi guys. There are many varieties of health functional food nowadays. No matter which product that you choose, a better absorption health product is the most important point that you should look on. We always tend to try some product that is recommended and good for others, but when we consume by our own, it usually gives us a very normal reaction to our body. So we tend to choose or buy varieties of healthy product and throw it aside. Actually, what we consume is not important, but the most important is the total amount absorbed by our body. Nowadays, our living lifestyle is fast. When you consume a product for a certain timing, but you couldn't see any changes, other than looking at the product quality, it's time to question on your own body condition. Either you have a weak absorption rate, you must have a good body metabolism to obtain a better digestion and absorption. Once again, we'd like to remind everyone that a good metabolism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directly influences our body absorption rate. Then, is there any way to improve our body health and metabolism? Then it needs to depend on the product ingredients and the process technology. Everyone knows that Korean ginseng has 1,000 years of history. Especially in this year, modern technology has maintained the ginseng great function and increased a better level of absorption rate. So today, we would like to introduce everyone's solistic fermentation process. And which food you consume have gone through fermentation process? Probably kimchi, yogurt. In fact, fermentation is to produce a large number of microorganisms from food to improve the good bacteria in the human body. The fermented substances can penetrate cells and more conducive to human digestion and absorption. Therefore, fermentation can produce beneficial bacteria and dietary fiber, which can improve our intestine condition. Solid state fermentation is the fermented process that combines ginseng and cordyceps together. It helps us to increase our body absorption 16 times more higher. Other than normal body condition, for those that having special body conditions such as diabetes patient, it could greatly help you to increase your body absorption level. That's why Jinwoo Health Center is here to provide you the best quality of modern processed ginseng technology. It can solve everyone's body absorption problem. Anyone can have a good body metabolism rate. It helps us to increase our new younger cells and healthy body. This is our company, Men's Service Premise to everyone. And we are here to wish everyone have a healthy body and longevity life. Okay, everyone, thank you for staying with us. Thank you. See you. See ya. Bye. Okay. 아, 지금부터 제가 모두는 태극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태극상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제품들 중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품몇 가지를 제가 골라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에기스입니다. 여기 보시는 제품은 에기스입니다. 이 제품은 인상의 주요 추출물을 농축시킨 제품입니다. 에기스는 혈액순환에 좋고 그다음에 고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께 하루에 한 스푼씩 100cc, 100cc 물에 넣어서 아침, 저녁, 공복에 한 잔씩 마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포장은 300g에서 1200g까지 있습니다. 여기는 1200g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1200g 프리미엄 퀄리티하고 1000, 여기는 1000, 한자로 TN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는 가장 높은 퀄리티입니다. 이거는 최고의 퀄리티입니다. 아, 그리고 어떤 손님은 아 자기가 여행 가야 된다고 아, 그리고 인남새 마셔보니까 너무 싫다고 그런 손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캡슐 프로다도 있습니다. 똑같은 이런 에키스 안에서 이
캡슐로 된 프로덕트 있습니다. 이 캡슐 프로덕트는 이 포장을 180종, 320종, 720종이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 720종은 그 최고의 프리미엄 퀄리티입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거 여기 이거는 300g, 600g의 포장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퀄리티는 실버 컬러 음색입니다. Okay. And 이거 파란색 거는 이거 프리미엄 퀄리티. 여기 TN하고 쓰여 있으면 프리미엄 퀄리티예요. 네. 그다음에 이 가운데 거는 이거는 캡슐 프로덕트입니다. 이거 이거는 120종 하고 320종은 이런 포장입니다. 그리고 720종은 파란색으로 된 거 입니다. 여기 이렇게 한 병을 우리가 한 다 마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거는 엑기스 제품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드릴 제품은 인삼 분말입니다. 이 분말은 풍부한 과무질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인삼 분말은 이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신 분, 기관지가 안 좋으신 분, 고다공증이 있거나 청식기 있으신 분, 그리고 흡연이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그 복용 방법은 아침, 저녁으로 한 티스푼씩 특히 주스 아니면 그 동남아에서는 마일로 많이 드세요. 마일로, 우유, 죽 같은 곳에서 넣어서 이렇게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분말은 쓰기 때문에 그리고 동남아 지역 특히 미얀마, 필리핀 같은 곳에는 너무 더워서 그래서 팔이 망가져요. 그래서 그건 냉동실 안에다가 넣어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 분말도 여기는 보시면 이거 실버 컬러 아까 그 프리미엄 퀄리티예요. 일반 컬러 일반 컬러는 고 컬러 고 컬러는 300g에서 600g 그거는 일반 퀄리티고 이 실버 컬러는 프리미엄 퀄리티 더 좋은 퀄리티 이거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이거는 캡슐로 된 폼가 있습니다. 이런 폼 이거는 프리미엄 퀄리티 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소개해드릴 제품은 여기 태극사 경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실버 컬러로 된 거 이거 경과입니다. 이 경과는 우리가 꿀에 절여 좋은 가열 처리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평두통에 있으신 분, 손과 발이 차고 저린 분, 생리통이 있으신 분, 수면장애, 갱년기 접으신 분, 이게 엄청 좋고 허리가 아프고 관절염이 있으신 분 하루에 세네 병 정도 잘라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 thickness는 그 coins 우리가 그 coin 100원짜리 있잖아요. 500원 그 coins thickness 정도로 우리가 잘라서 세네 병 정도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 포장도 300g으로 포장된 제품부터 1200g으로 포장된 제품까지 있습니다. 여기 이 마지막 제품은 곰쌈입니다. 이 곰쌈은 우리가 동남아에서는 우리가 치킨수 많이 마십니다. 이 곰쌈은 치킨수 만들 때 넣어서 끓여 같이 끓여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그 술을 담글 때 사용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이 곰쌈은 혈액 순환 아니면 면역력 증가에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효능입니다. 이 인삼은 아까 제가 엑기스 그리고 분말 정과 검사 여러 가지 제품을 말씀드렸는데 다 효능이 조금씩 달라요. 그거 사실 모든 인상은 면역력에 좋고 항피로 항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엑기스는 주로 그 콜레스테롤
이 혈액순환에 엄청 좋고 그 파운더는 우리의 이 위에 부분 이 에스마 청식 같은 거, 그런 곳에 그 비염 그 특히 피부 여자를 위해 피부도 엄청 좋고 네 그리고 그 아까 그 정과는 호몬 밸런싱 호몬 밸런싱에 엄청 좋습니다. 아까 복용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다시 말씀 한번 말씀드리면 액기스는 그냥 편하게 아침 한번 그 티스푼은 그 병 안에 박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만 사용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아 그리고 판매 방법. 우리는 여기 인삼 판매 방법은 가장 중요하죠. 판매할 때는 우리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상품 지식이 풍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고객과 이야기할 때 고객에게 질문함으로써 고객의 needs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고객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칭찬, 감사하고 미소를 잊지 않고 고객님이 만족하되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계속 하면 우리가 팔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제 많은 질문을 이제 해 주셔야 돼요. 우선 우리 수정님, 수정 가이드님. 네. 지금 요거 설명해 주셨는데 아마 다른 분들이 조금 어색하다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우선 설명을 네. 좀 드리면요. 네. 수정 우리 나수정 가이드님이 한국 분이 아니세요. 네. 네. 그래서 발음이라든가 요게 약간 조금 그러셨을 텐데 지금 국적은 미얀마시고요. 지금 영어 가이드를 하고 계시고 영어 가이드 영어는 아주 잘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그 나수정 가이드님한테 이제 요 질문을 하는 건데요. 지금 자 우선 제가 우선 설명을 한번 좀 드리고 이걸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 쇼핑센터를 가게 되면요. 아까 그 사진 보셨죠? 그 건물 앞에 버스들이 이렇게 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쇼핑을 가게 되면 첫 번째 쇼핑센터에 저희가 단체 예약이라고 합니다. 단체 예약을 해야 돼요. 우리가 며칠 날 몇 시까지 쇼핑센터에 가겠다라고 예약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동시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하고 우리가 설명을 들을 쇼핑을 할 공간을 확보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쇼핑센터에다가 미리 예약을 해야 된다. 예약은 언제 하느냐? 단체를 받을 때 합니다. 여행사 행사 지시서 받으러 가거나 행사가 결정이 됐을 때 그때 동시에 그 쇼핑센터 예약을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그렇게 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할 당시에 시간이 약간 변경도 생기고 지연도 생기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쇼핑센터를 가기 전날 한 번 더 확인. 그 다음에 또 쇼핑센터 도착하기 전 다시 한 번 확인. 늘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쇼핑센터에 너무 많이 단체가 밀려서 기다리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예약과 확인 첫 번째 필요하고요. 두 번째, 단체가 도착을 하면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설명할 방을 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배정이 되기 전에 내리면 안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렸다가 우왕좌왕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대기 방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자, 세 번째 그 방을 배정을 받았으면 이제 몇 호실 어디로 가라고 이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안내를 받아서 올라가는데 대부분은 아까 그 화면에 보셨던 동영상 있죠. 박물관, 인삼박물관에서 이렇게 모두 다 안내를 나오세요. 나오셔갖고 인삼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십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 안내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는 그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방에서 이제 제품에 대한 설명을 지금 수정 가이드님이 해주신 것처럼 그 상품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 제품마다 가격, 성능, 어디에 좋고 어떻게 먹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그 사이에 손님들은 설명을 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손님들이 시음을 할 수 있게 차를 준비해 줍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그 설명 들은 다음에 차를 한 잔씩 시음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시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상품 설명과 그 대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가이드는 어떻게 하느냐, 손님들이 관심 있어 보이는 분들 옆에서 지원 사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 나도 이거 먹고 있어. 나는 어떻게 먹고 있어. 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 사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끝나게 되면 여권을 제출을 해서 구매한 사람들은 이 여권 번호와 이런 것까지 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결제 끝나고 신용카드로 거의 결제를 하죠. 결제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세금 리펀드 받는 걸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상품 구매까지 해서 세금 환불 받는 것까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쇼핑센터에서 일어나는 과정이고요.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했고, 자, 이제 질문을 이제 수정 가이드님한테 직접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러면 가이드가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실 텐데, 질문을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마이크 켜시고요. 자, 궁금하신 거.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것들을 또 알게 돼서. 그런데 그 수정 가이드님께 여쭤볼 것이, 지금 여기서 판매하는 인삼이 한국산 맞죠? 네, 여기서 판매하는 때. 아, 그러면은 그 제가 그 예전에 지나가는 말로 들었는데 이 퀄리티를 잘 알 수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보통 국내에서는 이제 정관장, 그렇죠? 뭐 한삼인 이런 국내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하면 어떤지 대략에. 네. 좀 듣고 싶거든요. 네. 저희 여기 청화 고려 인삼 박물관에서 파는 인삼은 우리가 유년근 태극삼. 네, 태극삼으로 가장 최고 퀄리티의 인삼을 써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서티피케이트도 다 받았습니다. 네, 그거에 관련된 비디오가 자세히 1분 30초 정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Hi, welcome to Gene World. Today, we would like to share some tips on selecting an authentic made in Korea ginseng product. Well-established ginseng brand is registered with the local authorities and practices good business ethics, fulfilling the national standards and requirements. On the product packaging, information on raw ingredients like the genre and the age of ginseng must be clearly indicated. Besides that, the brand, GMP Certified Manufacturing System, NFDS Certified Health Functional Food Logo, and Made in Korea products will bear an international barcode starting with 880 are some important points not to be missed. Our product is manufactured in HACCP, ISO, and GMP certified facilities, assuring their safety and effectiveness. Exploring,
new processing technology and knowledge is important, from nanotechnology, hydrolyzed extraction method to solid state fermentation. Upon every purchase, a member card with unique series number will be issued, alongside with certification of quality recognition and business card. More detailed information is available in every Jinwo product.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궁금증 해결됐습니다. 지금 보이신 그 실내 그 화면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사진 촬영도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도 그렇고 촬영이나 동영상 촬영이나 이런 거 다 전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어도 그게 불가능한데 지금 수정 가이드님은 요거는 이제 회사에서 허락을 받고 요거 해준 거 가지고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내를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되셨을 건데 이제 지금 그 보이신 것 같고 아마 짐작이 아마 되실 거예요. 네. 혹시 다른 선생님 혹시 그 질문하고 싶으신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제가 질문 좀 할게요. 네네. 제가 좀 지금 화면을 킬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죄송하고요. 네. 이 액기스 캡슐 분말 이런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형태가 저는 그냥 먹는 방법이나 뭐 어떤 그런 조건 때문에 좀 이렇게 가공이 다르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들으니까 효과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효능이. 그래서 이게 같은 인삼인데 액기스하고 캡슐 분말 이런 형태가 다르게 가공됐다고 해서 그런 효능이 조금 달라지는 게 조금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가서요. 네. 예를 들면 아까 그 파운더 네. 같은 거 분말은 네. 여기 엄청 그 과무지 아주 좋은 과무지라서 그래서 우리의 그 여기 sinus, cough, flu, phlegm 이 위에 아파파 여기 위에 엄청 이런 파운더 때문에 그래서 이 위에 부분 엄청 좋습니다. 아까 그 extract 진생 extract 액기스는 그 그거 thick liquid로 된 거라서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물로 이렇게 한두 cc 물에 이렇게 같이 약간 조금 따뜻한 물로 같이 마셔서 그래서 우리의 혈액 순환에 엄청 좋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정관은 꿀로 같이 8시간 절여서 만드는 거라서 그거는 이 꿀하고 진생하고 같이 컴바인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이거는 우리 pain killing effect 이런 호르몬 밸런스에 엄청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네. 이게 가공 형태에 따라서 성분이 조금씩 다르다고 네. 생각하면 되네요.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실제 안 해보셔가지고 질문이 없으실까요? 네, 이현아가 이제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요, 궁금한 게 가장 궁금한 건 가격이에요. 아, 예, 도대체 얼마에 보통 대략 우선 가격이 제일 궁금하고요.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그리고 네. 어느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아. 네네. 그리고 어떤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지 뭐 그런 것도 궁금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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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액기스, 파운더, 정과 이런 거 많이 팔려요. 그리고 그 순서 그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사냐면은요 베트남, 베트남, 그다음 싱가포르, 타이완 이렇게 순으로 사요. 네. 그다음에 네. 그 미국 사람, 유럽 안 사요. 보고 잘 안 사요. 보고 뭐 들어보고
자기를 위해 $10라고 하면 너무 비싸다고. 근데 그거는 아. 엄청 가장 저희가 좀 단체 예를 들면 미국 단체 같은 거는 우리가 포장 좀 다르게 이렇게 오려서 판매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작은 거 그래도 너무 비싸다고 안 사고 싶어요. 안 믿어요. 아, 네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가격을 네. 여쭤보는 건 신뢰가 될까요? 제가 잘 네. 네. 아, 가격은 네, 보통 어느 가격대를 사시는지. 네, 가장 싼 거는 3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30만 원이요? 네, 가장 싼 거. 네, 이렇게 보통 3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 베트남 사람 아니면 네. 대만, 싱가포르 네. 어떤 데는 미얀마 사람 또 엄청 많이 아까 제가 30만 원이라는 거는 300g 네. 엄청 가장 베이직 러버 그 퀄리티예요. 가장 높은 거는 다양히 엄청 아 비싸요. 네. 네. 특히 그 총 퀄리티 같은 거는 진짜 이렇게 가격이 좀 있습니다. 네. 아, 네. 네. 그래서 저희 판매할 때는 그냥 뭐 3, 5분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30분,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계속 끊임 없이 계속 노력해서 고객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 네네. 누구신가요? 네네. 네, 양현 씨가 이분님. 네네. 네네. 제가 경험한 건데요. 네. 이제 수삼 같은 경우는 베트남 손님들이 이제 이 인삼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한국에 오면 넘버원으로 선물을 사고 가는 걸 이제 느꼈는데. 수삼도 처음에 제가 경험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공항에 그 면세점에 근무하는 가이드 앞에 물어봤는데 공항 직원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수삼은 베트남을 가져갈 수 있고 그건 확실한데 제가 서울에서 쇼핑 그 인삼 판매하는 쇼핑센터 갔는데 그때 왜 그 미국 베트남 그 보트 피플들이 미국 국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주 인삼을 적극적으로 이제 판매를 했는데 끝에 거의 절편을 한 분이 이렇게 많이 살려고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호주로 가는 거예요. 돌아갈 때. 그래서 막판에 그 직원이 호주는 또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귀국할 때 또 우리가 단체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베트남 사람들이지만 국적은 미국이고 다 했는데 그런 것도 참 잘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호주는 절편이 안 된다라고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알고 싶어요. 판매를 잘 했는데 아까 국적에 따라서 입국이 심사에서 걸린다. 그런 부분들요. 네, 그런 거 있습니다. 네, 일반 액기스하고 분말하고 네. 그런 거는 괜찮은데 네, 드라이 루트 절편 같은 거는 네. 어느 나라는 우리가 우선 네. 여쭤봐야 됩니다. 네, 네, 네. 예를 들면 손님 어느 나라에 가세요? 이렇게 네. 먼저 여쭤보고 네. 만약에 혹시 호주 같은 곳에 가면 네. 우리가 그러면 절편 대신 다른 거로 우리가 팔아야 됩니다. 아니 네. 저도 그 앞에 이미 호주가 절편 안 된다는 걸 알았으면 네. 네. 그렇게 유도를 할 건데 네. 한 20명 정도였나? 그때 그래서 다 미국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호주로 돌아간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때 이제 알았고요. 그다음에 또 수삼도 그래요. 수삼은 베트남은 다 되잖아요. 다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처음 할 땐 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은 이제 수삼이 되는 이유가 이런 국가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런 관세라든가 그런 계약들이 맺어진 거예요. 좀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왜 베트남만 수삼이 되죠?
제가 잠깐 그 부연 설명을 드리면 베트남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나라든지 검역을 하거든요. 검역에서 모든 농수산물, 그러니까 생거로 들여오는 모든 것들은 다 금지예요. 예, 금지인데. 싱가포르도 그렇고 다 금지인데 그러니까 정말 생걸로 들어오는 거가 아닌 이상은 그냥 보통은 그냥 반입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경우는 정말 까다로운 나라거든요. 검역이. 그래서 거기는 정말 음식. 그러니까 1차 가공이 되어 2차 가공이 되어야지 그 프로세스가 된 음식만 반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 것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과일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약초 뿌리라든가 이런 거 그냥 그 자체는 모두 다 반입이 원래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딸기라든가 딸기 같은 거 있죠. 딸기라든가 사과 이런 거 사실은 그 검역이 심한 나라는 못 가져가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나라는 그거를 그냥 묵인을 해줘요. 굳이 그거를 검역을 하지 않고 그 검역을 심하게 하지 않는 나라들. 그래서 딸기라든가 과일이라든가 뭐 인삼도 수산 같은 거 그냥 가져가요. 나라별로 그렇고요. 기본적으로는 검역에서 다 못 갖고 가게 되어 있어요. 아,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베트남들이 인센티브 투어로 이렇게 부산에 많이 왔을 때, 베트남 손님들이 영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알고 부전 인삼 시장이 있어요. 국제시장 가도 안 되고, 처음부터 부전 인삼 시장을 먼저 알고 질문도 하고 또 저도 이렇게 이쪽으로 아마 당연히 갈 거다 이렇게 하고 또는 이제 투어하기 전에 미리 갔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수삼이 가능하니까 수삼 마음 놓고 팔 수 있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좀 경험이었어요. 절편이 안 된다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괜히 다 선택을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네네. 많아요. 근데 추가해서 제가 한 말씀 설명을 드리면요. 그게 같은 나라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과일이 들어갈 때 수많은 과일이 있는데 저도 그 직접 옛날 직장 생활 때 이제 미국의 누님 집에 가다가 경험을 한 건데 그 나라에서 그 과일이 상충되어서 이 병충해라든지 이런 거를 주안점을 두고서 되게 이제 금지시키는데 근본적으로는 100% 날 거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나라별로 조금씩 다 다르고 예를 들어서 미국도 본토하고 하와이하고 또 달라요. 허용해 주는 과일이 있고 안 되는 과일이 있듯이 이제 그걸 가이드들이 미리 다 나라별로 다 외우고 있으면 좋겠지만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고 많고 이래서 사실은 다 모르는데 인삼 같은 경우는 거의 그 날거로 그 수삼 같은 경우가 변질이 잘 되기 때문에 장시간 더운 지방으로 여행을 하는 건 원래 그 피하는데 베트남으로는 이제 뭐 비행기 타고 후딱 가면은 되니까 가능한데 그것도 근본적으로는 안 되는 건데 베트남에서 아마 허용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가이드들이 다 외우고 나라별로 외우고 있기는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인삼을 많이 사가는 나라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 인도네시아도 예전에 이제 뭐 이제 차 같은 걸 많이 인삼차를 하곤 했는데 어쨌든 그 이런 것들은 가이드들이 가급적이면 외워두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완벽하게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아까 저 나수정 씨 얘기했던 대로 서양 사람들은 원래 이런 그 뿌리나 날 것에서 만들어내는 거라든지 가공한 걸 잘 안 믿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 사람들이 좀 미국 사람들은 짜기 때문에 5불, 10불짜리 사는 거 가지고도 그 사람 참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그 뭐 가이드로서는 할 게 많죠. 이것도 외워야 되고 저것도 외워야 되고 뭐 그런 사정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다른 가이드님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세요. 저 질문 있는데요. 네네. 그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전에도 보여주셨지만 중국이나 미국 또 뭐 베트남 다 이런 나라들에서도 인삼을 재배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 성분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별로 없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렇게 그 제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우리나라만의 어떤 그 우수성을 좀 그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지 실제적으로 매장에서 어떤 그 우리나라만의 그 좀 우수성을 어떻게 표현을 하시는지 좀 알고 싶어요. 아, 네. 그거는 여기 한국 인삼은 사포닌 함량이 37종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의 소형산에는 14종, 그 다음에 중국의 삼치산에는 15종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인삼은 어떠한 체질에도 우리가 안정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유명합니다. 그런데 다른 인삼, 다른 나라의 인삼은 뭐 우리가 코피가 나거나 아기들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인삼은 밸런싱가 엄청 좋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포닌 가장 높아서 그래서 유명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지금 벌써 10시입니다. 혹시 그 질문이 없으시면 지금 저희가 이제 외국 분들 모시고 가면요, 나수정 가이드님. 네. 지금 이제 그 국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면 가이드 분들이 그 저희가 이 쇼핑센터 들어가기 전에 손님들한테 무엇을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을까요? 지금 시간이 거기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설명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는 또 빨리 나오기도 하고 가이드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아, 네, 그거는 가장 좋은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정보를, 고객님의 정보를 빨리 우리 인삼센터에서 주는 거 가장 좋습니다. 그래, 아, 정보. 그러면 정보요, 네. 우리가 파악하고 어떤 제품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반 준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가장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가이드님께서 이렇게 뭐 우리 가자 그냥 아무 말씀 없이 그냥 가시면 효과가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님께서는 인삼, 한국의 인삼 왜 유명하는지, 한국들이 왜 피부가 좋은지, 한국 여자들이 왜 추운 날씨에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는지, 우리가 면역력 왜 이렇게 많은지, 여기 아저씨들이 왜 등산 너무 잘 하시는지 이런 거 이렇게 조금 이렇게 미리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인삼 젤이나 사탕 같은 거 이렇게 미리 사서 한 개씩 드셔보시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관광 안내를 할 때 쇼핑센터 들어가기 전에 정말 밑밥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인삼 사탕을 사서 이런 거 먹어보라고도 주고, 네? 그다음에 인삼 드링크나 뭐 이런 거 뭐 관련된 거 주면서 건강이 좋다, 숙취 해소에 좋다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평상시에 계속 손님하고 얘기하면서 인삼에 대한 얘기를 계속 알려주시는 게 좋다, 그 얘기시네요. 네. 자, 혹시 뭐 다른 분들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질문 있습니다. 네. 네, 암 환자에게는 인삼 홍삼이 안 좋다고 하던데, 근데 병원에서는 이제 그 안 좋다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지금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말이 진짠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네. 아, 네. 네. 아, 네. 병원에서 인삼이 안 좋다고 하셨어요?
예, 암환자들은 그뭐 아무거나 함부로 못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네. 그거는 그 홍삼 드시면, 왜냐면 네. 홍삼은 모든 체질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청하고려 인삼의 태극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태극삼, 태극삼은 이거 밸런싱, 태극삼 보시면 이 태국산이요? 태극삼 맞아요. 태국산. 아, 아, 예, 태국. 태극삼, 태국. 태극기, 태극삼. 아, 태극. 아, 네. 태극산. 아. 네. 이거는 인양 밸런싱이 있어서, 그래서 8개월 아기부터 드실 수가, 먹을 수 있어서, 이거는 뭐큰 이렇게 우리 안 좋은 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분까지 안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은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먹으면 안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안 먹는 게 좋죠, 인삼은. 아, 네. 그거는 또 말씀드리면 예. 그거 밸런싱 효과가 있어서 예? 그래서 아, 밸런스. 밸런싱 효과. 네. 그래서 그거는 오케이. 만약에 자기가 한두 번 드셔보고 아 이거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매일 드시지 말고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예를 들어 자기가 오늘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그때 뭐아 한두 번 드시면 엄청 효과가 좋습니다. 아, 어릴 때, 왜냐면 그 인삼에, 그, 뭐지? 미숫가루를 어머니께서 인삼을 넣어서 이제 주셨는데, 제가 이제 열이 많다 보니까 먹고 설사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저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 동네 아주머니가 애들 이제 열 많은 아이들은 그 이제 인삼을 안 먹이는 게 좋다면서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인삼은 유년,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3년근도 있고 뭐 5년근도 있고 다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골라야 됩니다. 유년근, 딱그 태극상 같은 거, 이 밸런싱 효과가 있는 거, 그런 거는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팁을 하나 주자면, 저도 네. 그거를 그저 어려서는 제가 무슨 인삼을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랬는데, 커서 어느 날 갔는데 좀그 속에 우리가 말하는 열이 아니고 체온 열이 아니고 한방에서 말하는 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먹지 마라,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 자꾸 혼동을 일으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인삼은 그렇다라고 이제 열이 많은 사람은 먹으면 안 좋다라고 그래서 이제 삼가하는데, 그래서 한약방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인삼을 빼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홍삼은 괜찮다, 증포를 했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또 의사나 한의사는 또 그것도 삼은 삼이다, 그러니까는 아니다, 그열 많은 사람은 그거를 안 먹는 게 좋다, 또는 열이 아니라 체질에 맞지 않는 사람은 삼가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반인들은 사실은 혼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게 내가 맞는 사람이 아니고, 이게 먹었는데 뭐 아까처럼 이제 윤성호 씨처럼 설사를 한다든지, 또는 뭐이 어지럽다든지, 또는 뭐 가려움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나오면은 이게 그래서 그런가라고 하는데, 네. 또 그게 왜 혼동을 일으키느냐면, 양의들은 대개 병원에서는 인삼의 효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의사들이 그거에 대해서 웬만해서 코멘트를 잘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내 체질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상 없는 사람들이 아무 상관이 없는데, 혹시 너 당신 재보니까 한방 의사들이 열이 있는 것 같은, 체내 열이 있다, 그러니까 삼가라, 이 한마디 듣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뭘 먹어야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홍삼도 최고로 좋지만 그걸 매일 퍼먹거나 그러지 마라. 또 어떤 사람은 또 제가 그 가이드 할때 기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매일 큰 숟가락으로 한개두 개씩 먹으면 씩씩하게 기운이 나서 운전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놓으니까 정답으로 얘기하기가 조금 참 그래요. 그래서 네. 함부로 우리 같은 아마추어가 뭐야 상관없다 먹어라 이런 말을 못하는 게 그런 거에 작용을 하니까, 본인이 먹어보고 나서 조금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조심하는 길밖에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아까 저기 이종욱 가이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품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실 제가 자신 있게 제품을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근데 청하에서는 지금 태극삼이 밸런싱 때문에 가장 좋은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홍삼은 몸이 열이 있는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정관장에 가보면 반대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관장은 다른 회사에서 판매하는 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시고 홍삼이 구중구포를 했기 때문에 밸런싱에 가장 좋고 뭐 열이 있건 없건 다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근데 청하에서는 태극쌈이 지금 가장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거고 근데 사실 같은 쌈을 팔면서 누구는 홍삼이 좋다 하고 누구는 홍삼은 나쁘다가 하고 그리고 사실 아까 암 얘기하셨는데 암 환자들은 이걸 먹으면 안 돼요. 쌈을 먹지 말라고 병원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요거를 손님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암 환자인데 아니면 암에 걸렸었는데 쌈을 먹어도 되느냐 이렇게 물으면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양방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청하에서는 본인들이 판매하는 물건이 가장 좋다고 믿고 그래야지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만 가이드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그 저희가 굉장히 제가 대답을 해볼게요. 제 생각을 사실 그 암 환자라든가 이렇게 특이한 경우에 사실 저희가 일반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환자라든가 뭐 이렇게 있을 경우는 사실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논문을 지금 거의 한 10개 정도 본 것 같아요. 자료 보고. 근데 거기에 의하면 지금 그 이집트에 있는 이제 양이라는 게 이제 지금 한국분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가이드님은. 근데 지금 외국에서의 그 양이들이 인삼을 가지고 지금 항암 효과, 그다음에 알레르기 또 기타 이 그 면역 효과에 대한 조류 독감이라든가 요거에 대한 연구 사례들은 상당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 케이스들이. 그래서 지금 홍삼이 항암 효과에 있었고 어떤 효과가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들은 제가 이제 그거는 몇 개를 봤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사실이 드는데 저희는 객관적인 사실을 우선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18년에 어느 대학교의 이 교수는 연구를 해서 환자들 임상 실험을 했는데 임상 결과가 항암 효과가 있었다라는 데이터가 있었다. 결국 먹을지 말지는 손님이 결정을 하는 건데 정말 그런 환자인지 아닌지 저희들은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에 대한 객관적인 것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손님이 정말 심각한 암 환자였는지 아니면 치료 중인지 완치 중이고 이제 그냥 사후 관리를 하는 건지 이런 거는 저희가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알 때 그냥 완치가 되었고 사후 관리라든가 이런 때는 그래도 조금 부담이 없을 수 있는데 암 환자라면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기록이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특이한 경우라서 조금 손님이 어떤 상태인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객관적인 데이터만 얘기를 해주고 손님이 결정하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희가 손님의 상태도 모르면서 먹어라 말어라 하는 건 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다. 건강한 사람이 먹었을 때는 이렇다. 근데 이제 암 환자인 경우에 이런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암인지도 모르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 해줄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주고 정보를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
경험담인데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에 위암으로 위를 다 절제하시고 네네. 그 이후에 홍삼을 20년 동안 지금까지도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그 홍산에서 아예 매년 사요. 200만 원치 진짜 홍삼 사 집에서 직접 다 끓여가지고 꿀하고 마셔서 복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암에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홍삼이나 인삼 같은 게 결론적으로는 사실 뭐 치료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치료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병을 치료해주는 약이 아니라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아까 전에도 뭐 영화에서 나오는 뭐 메타볼리즘 뭐 좋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면역력을 증진시켜서 그 병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사람의 기초 체력을 늘려준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 이게 뭐 암을 낫게 해줍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얘기를 피하고 예를 들어서 자신의 경험이라든지 주위에서 뭐 들어서 이게 조금 좋아졌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이 좀 더 진솔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직접적인 병을 치료해주고 뭐 이거에는 안 좋다 좋다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자체가 의료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피하면은 오히려 더 솔직한 그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권남순 선생님의 보충을 하고자 하면 양방과 한방의 큰 차이점이 방금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계속 그건데 외국인과 서양 그 미국이나 유럽은 그래 좀 덜한데 그 미국 쪽 이쪽이 특히 한방에 대해서 불신을 가진 이유는 이쪽은 치료약은 치료 그러니까 치료약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 동남아 쪽은 아까 막 권남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예방의 효과 그 체력진을 올려서 그 어떤 질병을 예방하는 그러한 개념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10달러하고 5달러도 그래서 안 사는 거고 이게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삼 이런 청아나 이런 인삼을 들어갈 때 당연히 미국인들이 많이 갈 일은 없어요. 우리 영어권은 동남아가 거의 90%가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그런 개념을 확실히 우리 가이드가 확실히 알고 접근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가이딩이 되고 가시기 전에 충분한 설명이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가이딩을 하고 설명을 해야 그분들한테도 우리의 말이 먹히지 이게 어정쩡하게 뭐 들은 귀동냥으로 마음에 좋다더라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자칫 잘못하면은 뭐죠? 그 사기 역사가 되버리니까. 한방과 한방의 정확하게 차이점을 알고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이종호 선생님이 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는 거는 그들의 몫이거든요. 본인들이 나는 그래 저기 체력이 좀 안 좋다. 그들도 뭐 물론 한방에 뭐 우리 사상체제 이런 건 상관없지만 체력이 좀 안 좋다. 뭐 이런 건 있을 거 아니에요. 피로감도 덜어. 그러면 나 이게 안 한데 이게 좀 안 좋은데 하고 사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갖고 이거를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권남 선생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 하셨던 말씀을 제가 사실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인데 한 번도 안 해보신 그 신입 가이드 선생님 나중에 하게 되시면 그걸 정확히 알고 접근을 하고 하시는 게 그 효능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암에 좋다는 거는 예방에 좋다는 거지 그걸 치료한다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말랑게 질문이 있는데요. 요즘에 없잖아요. 단체 관광객이 거의 없잖아요. 단체 지금 선생님한테 나 성함이 어떻게 됐어요? 나수정 네.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단체 관광객이 없잖아요. 어떻게 운영을 하시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게 한국 대한민국인가는 대한민국상이잖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인삼을 가지고 가공을 한 거잖아요. 해가 근데 인삼이 그럼 그 인삼이 어디서 온 인삼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분포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은 아마 설명하는데 좀 더 그 손님들한테는 좀 더 신뢰성이 왜냐하면 이 제품은 어디에서 난 우리나라 뭐 어디 충청도든 뭐 전라도든 난 제품을 가지고 해서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하면 좀 더 신뢰성이 있는 설명이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네, 그 부분은 그
정식원 아니면 박물관 처음부터 매장 들어갈 때 가기 거기 도착하기 전에 그때가 설명해드리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거는 그 제품의 효과, 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에서 나는 제품인지는 어디에서 나는 인삼인지 모르시는 거죠? 그거는 정식원 우리가 그 성명들을 그 성인들을 모시고 정식원에서 거기에서 뭐 15분 정도 설명해 드리고 거기에서 다 설명해 드려요. 네. 그 다음에 매장에 모시고 그 다음에 그 매장에서 네, 그 제품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네, 저기 수정 네. 가이드님이 지금 얘기를 이제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아, 네. 네, 설명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요 제품이 보통은 인삼은요 네. 조합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협동조합.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개성 인삼이다 그러면 파주 네. 농협 인삼 네. 농협이라든가 이렇게 농협들이 있고요. 그래서 농협에서 그거를 수매를 해서 업체가 하는데 자 제가 알기로는 청화가 일화 인삼하고 같이 지금 제조와 OEM을 하고 계시죠? 맞아요. 네. 네 자, 이 얘기예요. 지금 일화 인삼은 다 들어보셨죠? 일화 인삼 혹시 아세요? 자, 일화 인삼이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 중에 굉장히 큰 업체예요. 아마 그냥 브랜드로 보시면 통일교 아시죠?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업체인데요. 굉장히 커요. 그 일화 인삼은 수출용으로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업체고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일화로 판매하지 않아요. 청화에서는 OEM으로 청화에 맞는 패키지, 포장과 용량 이런 걸 다 주문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자체 브랜드, 아까 진웰스라고 되어 있었죠? 맞습니다. 그 브랜드로 자체 OEM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화는 어떻게 그러면 수매를 하느냐? 그 계약된 농협, 이제 어딘지는 그거는 안 써 있더라고요. 어느 지역의 생산인지. 근데 그 농협에서 수매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생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서화라든가 이제 인삼을 판매하는 곳이 청화도 있고 서화도 있고 뭐 이제 여러 업체들이 있어요. 화창도 있고 그런 업체들마다 이 인삼을 가져오는 소싱이 다 달라요. 그리고 거의 다 OEM 형태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예전에 같으면 어떤 회사는 일화랑 하고 어떤 곳은 농협 한삼인하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 소싱이 달라져요. 아마 신지연 쌤이 말씀하시는 게 아마 그거였을 건데 그 지역까지 얘기하기에는 아마 업체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 금산에서 들어오는 거 그거 관광객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거 네. 말씀드려도 그래서 모르니까. 우리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뭐 어디에서 certificate 받는지 도끼에서 certificate 어디에서 이렇게 받는지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손님이 뭐가 관심이 있는지에 그것 맞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네, 손님이 안전성을 걱정하기 때문에 삼성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보험 금액은 1억짜리 네, 이렇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권남순 선생님께서 막 이거 저희가 이거는 뭐 캔서에 안 좋다고 캔서 치료된다고 어디 치료 그리고 우리는 치료된다고 그 말을 절대 안 합니다. 치료 그거는 아니고 good for blood circulation, good for diabetes, blood lipid, good for sinus, good for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거는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저희 건강식품입니다. 맞습니다. 건강식품. 네, 건강식품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해드리면 뭐 한필요 면역력 좋고 energizing good for stamina입니다. 자,
일단 제가 앞에 부분에서 했던 거는 정말 논문에 나와 있던 거를 기본으로 해서 정말 과학적이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제 치료까지 쓰려면 아까 그 화장품 자음생 보여드렸잖아요. 자음생이 이 100g에서 1g 나오는 거를 엑스트랙 해가지고 거기를 넣은 것처럼 치료를 하려면 치료에 맞는 고농축을 가지고 해야 치료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그 정도의 그 뭐 차 한 잔 마시는 거 가지고 그렇게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그거는 이제 또 다른 견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 치료를 했을 때 치료 효과가 나는 거는 의료적으로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거는 확실한 거고 근데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인삼이 치료 효과가 있는 정도의 고용량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네. 고용량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는 게. 그 의료용으로 하는 거는 고용량의 고농축 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조금 더 편하게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벌써 10시 반이나 됐습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자 그러면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자 저희가 지금 이제 3월이 마지막 강의였고요. 4월 강의는 제가 또 준비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일이 좀 많이 밀린 관계로 조금 뭐 링크라든가 이런 게 조금 오늘 빠졌는데요. 그래서 한두 번 또 못 들으신 분도 계시네요. 어쨌거나 제가 꼬박꼬박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월 달에 준비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고지는 카페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 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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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나수정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울산 사투리로 욕 봤습니다. 욕 봤습니다.